뉴스파이치기에서는 접니다. 광주에서 감성 주점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지역은 상황이 어떤지 실태가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감성 주점을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얘기만 들어보고 가보지는 그렇습니다. 못했는데 근데 젊은 많이들, 사람들한테는 뭐 상당히 핫한 예, 많이들 이용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장소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선 예. 광주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지난 27일 새벽이죠. 예. 새벽에 이제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예. 이제 복종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두 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이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큰 사고입니다. 두 명이나 숨지는 붕괴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 꼭 복층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뭐 여기에는 뭐 이제 부상자 중에는 뭐 이제 광주 수영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8명도 포함돼 있는데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뭐 불법 중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인재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클럽은 일반 음식적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예. 예의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양성화된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복층 구조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뭐 2층, 3층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층인데 천장이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단이 하나 더 있는 뭐 이런 상황. 불법 중축이 결국은 붕괴의 원인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너무 이제 허술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2017년 12월께 이제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제곱미터 예. 가량 이제 불법 중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광주 서구 관계자가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예. 영어 포괄된 복층 구조물이 철골 슬랩으로 이렇게 이제 일자형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을 이렇게 이제 그 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중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 덧댄 게 이제 가운데 복층에다가 이제 철골 두 개를 대고 밑에는 뭐 이렇게 걸친 건 하나 정도 철골 기둥을 대서 뭐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비연에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면적도 뭐 이제 상당히 컸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제 영업 방해가 되니까 이제 철물 구조물 같은 것들을 이미 철거를 해서 몇 개만 더 이렇게 받쳤더라도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면적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150제곱미터가 초과하면은 이런 어떤 감성 주점 춤을 추거나 이런 행위들이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훨씬 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감성 주점은 뭐 휴게 음식점이나 이렇게 일반 음식점을 내면 불법입니다. 예.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주 서구의 이제 클럽은 면적이 뭐 한 504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변종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광주시 서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요. 예, 이미 클럽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던 데는 양성화한 거죠. 예의로 만들어져서 이게 운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고가 예고됐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게 저 모든 지역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 조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장 궁금한 게 충북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충북은 뭐 이제 광주 사고도 났고 그래서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하지 이제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또 이제 변종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감성 주정 영업을 조례로 이제 허용할 가능성은 충북은 뭐 상당히 낮다고 이제 보고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처럼 감성 주점 영업을 하는 그런 허용하는 조례 제정은 뭐 안 될 것으로 뭐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렇다면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일단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영업 허가를 내서 클럽을 운영한다면 무조건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 주점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충북에서 이제 말씀드린 휴게 일반 음식점으로 났다 그러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용자도 혹시라도 잘못하면 적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용자들 처벌은 어렵겠지만
당연히 그 업주는 처벌을 이제 불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자들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예. 조심하는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북에서 중점 이번에 그 검사를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네, 충북도가 이번 광주 사태도 났고 예. 그래서 이제 도내 11곳이 지난 3월 이후에 예. 뭐 일반 음식점이나 이렇게 허가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49곳 정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예. 뭐 이제 불법인 곳은 뭐 이렇게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확대 이런 단속 부분도 충북에서는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광주 이제 클럽 사고로 인해서 이제 감성주점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군이 이제 충북도와 시군 다시 이제 합동 단속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8월 말에 충주에서 예.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네요. 예.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충주 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또 다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함께하는 인원들끼리 단합을 하고 뭔가 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찾는 이런 장소들에서 이런 큰 안전사고가 난다 그런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보다는 일반 그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 또 앞서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예. 이런 뭐 휴게 음식점 이용해가지고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뭐 뒤늦게 법을 뭐 사고가 나면 사후 약방분 격으로 예. 뒤늦게 이제 법을 만들거나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저 안전이 빠져 있는 그 속에서의 즐거움, 안전이 없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충북이 안전하게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나눠주신 뉴데일리 충청본부 대표 김정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